I've imagined this moment about a million times, and I know it's been said that a change never lived in real life. From the first time that I saw your face, covered in linen and light,오늘은 봉사활동을 하러 갑니다. 우리 새알람 공장하고 오프라인 매장하고 오프라인 매장하고 우리 새알람까지 고마워요. 아, 진짜 힘들어. 같이 그 인테리어를 그리고 공사를 도와주셨던 우리 대전에서 같이 활동하는 아는 형이에요. 아는 안녕하세요. 여기 인테리어 마크형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대전에 그래서 여기인가요? 여기. 아, 이 집이에요? 네. 일단 보시죠. 들어가세요. 네. 이게 고기 조심하세요. 왜 고기가 겁나 고 대전 보문산입니다. 보문산. 그래서 오늘은 사회복지사분들하고 네네 명인팀하고 새알람팀 해서 이 집을 바꿔보려고 합니다. 오늘 리모델링을 하는 거죠? 리모델링을? 과정 좀 알려주세요. 거미죠. 미안해요. 진짜 귀여워. 아, 거미줄 걸렸어. 나 6에 뭐 어디 박신 줄 알았어.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뭘 왜 그럼 사람이 죽어요. 그러니까요. 어? 원래는 여기는 집 전체를 다 수리를 하려고 했었어요. 네.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너무 장기 프로젝트가 되고 시간이 오래 걸려서 아 차라리 원데이 시공이 가능한 걸로 해서 차라리 좀 여러 가구에 좀 혜택을 드리는 게 좋겠다. 그래. 네. 그래서 오늘 이 집을 이제 단열 공사부터 해서 창호, 도어 이제 네. 지금 이제 10월 다 돼가니까 벌써 춥거든요. 도배 장판까지 해가지고서는 아늑한 집으로 네. 바꿔드릴 거예요. 보니까 한 분은 방금 그 혈액암에 걸리셨고 한 분은 이제 기초생활 수급자 그리고 이게 지금 됐대 지금 아 네. 이제서야 그래갖고 아무런 지원도 못 받고 저도 아, 대전에 이런 데 있을 줄 몰랐어요. 진짜. 근데 이쪽 인근이 유난히 좀 이런 가구들이 많더라고요. 대흥동 쪽이 이거 오늘 현장 처음 봤는데 진짜 좀 쇼크긴 하네요 진짜로. 저 이런 데서 생활을 하고 계신다는 것 자체가 하여튼 뭐 절대 이걸 뭐 우리가 잘났습니다 뭐 했습니다 영상이 아니니까 그냥 기분 좋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고생 좀 하시죠. 오늘도 또 내 한 번 또 불살라가지고 아, 나 바퀴벌레 무서워하는데 바퀴벌레가 좀 잡아주세요. 남은 힘 쓰는 거 제가 하겠습니다. 아, 힘 잘 쓰게 생겼잖아요. 네. 야, 운동 좀 해보세요. 우와, 이게 우리가 또 현장 출신이잖아. 이게 중심만 잘잡으면 이게 가볍다고. 네, 우리는 요령이 있다고. 중심이 잘못 잡혔어. 완벽해. 갔다 와요. 나 못 따라가. 여기 사마귀 조심. 너 죽을 수도 있어. 어디? 아, 왜 어제 하체 운동을 하지 말라고 하던가. 안 했었어야지. 좀 쉬었었어야지. 루틴이 그런데 어떡해. 명인팀이 목공팀 따로, 전기팀 따로, 아무튼 정말 다 사업자가 다 따로 나 있던 걸 법인으로 합친 회사예요. 그래서 기술자분들이 좀 더 좀 이따가 올 텐데 우리가 들어가면은 방해만 될 수도 있어가지고 일단은 허드렛일 뒷모더라도 좀 잘하면서 우리 그냥 잡다한 일 볼게. 물건 나르고 뭐 쓰레기 버리고 이런 것만 조금 봐봐 할 것 같아요. 형 안 한다니까? 아니, 세워놓고 딱 시킬 준비하잖아. 아니 드는 걸 알려줘야 되니까. 다칠까봐. 일단 그럴싸하네요. 다칠까봐. 예, 예, 그럴싸하네요. 뭐 다치면 안 되니까. 안전을 위해서. 3년 동안 새알람 하면서 운동을 일주일도 쉰 적이 없어요. 물론 많이 먹고 해서 좀 배는 나오지만 오늘은 제가 딱 한 장씩 들고 올라가겠습니다. 왜 한 장씩이요? 지금 나도 두 장 하려고 하는데. 쪼개서 가지고 싶어요. 저는 출발해보도록 할게요. 자. 너무 가볍게 들어. 한 장씩 하기로 했잖아.
아이고. 자, 좋습니다. 이거 들어야 돼, 이거. 무거운 거. 아우, 씨, 진짜. 아우. 아. 같이 들어야 돼. 아니, 무슨 벽돌 나르냐고. 아, 도와줘. 아, 자, 하나, 둘, 셋. 아, 허리 조심해, 허리 조심해. 야, 뒤쪽이야. 내가 너무 뒤쪽이야. 한번 천천히. 아. 잠깐 내려, 내려, 내려. 잠깐 내려. 좀만 쉬었다 올라와, 너.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진짜 무거운데 그거? 뭐야 이거? 뭔가 잘못됐는데? 이거 뭐 절단기 같은 거네? 제일, 네. 제일 중요한 메인 부품이에요. 네, 그렇게 두 개가 제일 중요한 거니까 조심해서 갖고 가세요. 예. 아. 그 제일 무거운 거를 자세도 안 나오는데. 진짜 실수다, 실수. 이거 실성했어. 나 일하는 게 너무 좋아. 부러져, 부러져. 야, 부러져. 왜 가시적인 새끼죠? 나 일하는 게 너무 좋아. 막 뛰네 이러고. 나뭇가지 저렇게 널뛰면서 좋아하네. 이거 봐요. 진짜 옛날 그대로 성나무 중간에 딱 걸쳐놓고. 와. 와. 진짜 흙으로 찍은 완전. 바로 올라갈까요, 얘는? 바로 올라가면 돼. 샤시면 바로 올라가요. 곡성이가 이거 프레임. 예. 가벼운데. 저 유리 안 깨지게 조심하셔야 돼요. 내려올 때 폐기물 갖고 내려와. 네. 오르락 내리락이 끝이 안 나요. 차가 못 가니까. 와, 이거 진짜. 이거 그냥 샌드위치 판넬이었네, 천장이. 여기서 보니까. 아, 천장은 샌드위치 판넬. 이거 추워서 어떻게 지내겠대? 단열이 1도 안 돼 있던. 근데. 심지어 보일러도 없고. 그래서 이제 바닥 단열재를 깔 거고 바닥을 다 철거를 했거든요. 그리고 유리, 여기 샤시를 홀딩을 달 거예요. 야, 진짜 이랬다니, 바깥에서 보면은. 여기 주소도 틀리고, 이거 찾아오지도 못해요, 여기는. 진짜. 우리 감독님도 고생 많이 하네. 옷을 다 벗고 찍네요, 오늘 웬일로. 진짜 이거,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안 돼, 안 돼, 안 돼. 와, 폐기물도 거의 한 트럭이나 오는데. 아직 남지 않았어요, 손님들? 아직 많이 남았어요. 어떤 걸 도와드릴까요? 작업자분 옷 보세요, 이거. 아이고야. 우린 양반이에요, 진짜 옮긴다, 저. 예, 팀장님. 오케이. 아. 예, 팀장님. 왜 이렇게 놀아? 아, 정말. 제일 열심히 나르고 있어, 지금. 이 깃털 같은 걸 들고 말이야. 아, 들기가 힘들단 말이야. 여기 안에가 진짜 다 한 10년, 20년 하신 분들만 계시거든요. 젊은 친구들 빼고. 근데 저희가 들어가니까 도움이 안 돼요. 집이 엄청 좁아요. 보면 알지만 한 3명이 누우면은 꽉 찰 만큼 진짜 그 정도 방이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짐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우리 아이스 커피 같은 거라도 사서 좀 사드리면서 우리가 들어가 봐야 특히 너 같은 똥손이 들어가면은 화장실 청소 이런 거라도 좀 시켜주면은 제가 진짜 기깔나게 해줄 수 있는데 화장실이 없어요. 우리 세차용품도 갖고 왔거든요, 차에. HP12하고 그런 걸로 좀 프리머스하고 필리픽하고 좀 갖고 왔는데 언제 내릴 거예요? 카메라 좀 시작. 아니 지금 계속 말을 하는데 어떡해. 감독님 왜 들고 있으니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아유, 일단 내려요. 진짜 쉽시다. 아, 쉽시다 우리. 드디어 뭔가를 하시네요. 진짜 작가분들 처음 깨신 거 아니에요?
오, 일하시네요. 야, 처음 봤어, 처음. 우리 이거, 이게 말도 안 나와, 이제. 전기도 지금 여기 달아가지고 전기 차단기도 해놨고. 아, 아니, 드디어 이제 전기가 들어오는 거예요? 네. 이제 나머지는 도배하고 장판만 좀 남았습니다. 이제 딱 장판만 남으신 거죠? 네, 지금 이제 마지막 바다. 여기가 보일러가 없어서. 아. 단열 공사를 70짜리로 해서 여기 천장부터 이제 벽체 전체까지 다 단열을 들어갔어요. 위도 들어갔고, 네. 들어갔고. 사람이 요즘 전기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 있나? 그치? 없죠. 진짜, 뭐. 몰라. 지금 연약해서. 네, 아. 운동을 편하지 못해가지고. 운동 좀 하셔야 되겠어요. 진짜 우리가 하는 뭐 연탄 날리기나 뭐 이런 거는 진짜 일도 아니에요. 이거 연결을 한 진짜 한 10배는 힘든 것 같아. 이게 훨씬. 오늘 진짜 고생 많으신 것 같아요. 아, 근데 기술자분들이 진짜 여기 기술자분들이 진짜 고생하셨지. 우리가 뭐 쓰레기 청소하고 집 나르고 왔다 갔다 이거만 했지. 뿌듯하네요. 아예 새 집이 돼서. 이거 솔직히 저기 사진 진짜 겁나 크게 찍어가지고 다방 올리면 방 나간다. 아, 인정. 진짜. 안에 한번 보셨어요? 너무 이뻐. 예, 예, 아유, 너무 진짜 잘해 가지고. 너무 이뻐 지금. 예, 지금 너무 잘. 아니, 이렇게 할 줄은 몰랐거든요. 아, 근데 많이 한번 보셨어요? 예. 어떠세요? 아, 마음에 들죠.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재밌습니다. 쓰레기만 청소해도 그 고맙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방까지 고쳐 주시니까 더 고맙죠. 저희들이. 이게 바닥이 원래 우리가 살고 있는 바닥들은 뭐 예를 들어서 열선이 지나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보일러가 지나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아예 그게 없어요. 그래서 단열재를 올리고 장판으로 마무리를 짓는 걸로 했어요. 아, 우리 집 장판 다 우거웠는데. 아, 저 지금 집 장판 지금 제 사는 데. 대표님. 왜? 아닙니다. 아, 아닙니다. 아세요? 저희가 벌레를 진짜 무서워. 촬영 도중에도 막 그냥 하다 말고 도망가 버리잖아요. 맞죠, 맞죠. 근데 바퀴벌레가 진짜 한 1,000마리 본 것 같아요. 1,000마리. 진짜 쓰레기 청소할 때 막 도망 다니던 거 못 보셨어요? 아까 여기 이사님께서 막 쓰시는데 바닥을. 와우. 무서워서 솔직히 그때 도망갔어요. 그건 인정할게. 그때 다 어디 간지 모르겠어요. 타고 이 바지 안으로 막 들어가 봐요. 아, 왜? 왜 날? 아, 옷 안으로. 내가 간지러 긁다 보니 바퀴벌레. 아, 저 새알람이라기에 굉장히 최악의 조건이었다. 벌레만 없었으면 상관없는데. 하지만 꼬꼬치 열심히 일을 한번 해봤다. 벌레 너무 무서워요 진짜. 저는 진짜 바퀴벌레 맨손으로 10마리 잡을래. 곰하고 싸우려면 전 곰하고 싸울 거예요. 그래도 곰은 좀. 아, 그래도 꼭 잡아야 돼. 그래도 찢어요 너를. 그래도 그게 더 마음 편할 것 같아. 곰 키우시는 분 연락 주세요. 뭘 그걸 왜 무한 혹시나 모르 너랑 한번 싸우고 싶답니다. 찢게 너를. 그러니까 뭐 애는 얘, 짖고요 얘는 찢어요. 아, 그렇죠. 오히려 뭔가 강력해 한 방 물 여기 있다. 벽지만 바르고 판을 깔고 4시간이면 끝날 걸로 작업을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너무 예술 작품을 만든 게 지금 감동이에요. 힘들어서 말 못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오늘 이렇게 최알람 강 대표님과 우승 대표님이 이렇게 와서 도와주셔가지고 되게 수월하게 끝난 것 같아요. 아, 근데 이게 기술자분들이 진짜 빨리 하시고 안에서 못 보셨죠? 머리 털면 먼지 나오시는 거 벌레도 나오고 진짜. 아... 이 시공한다는 것 자체가 원래 힘든 일이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오늘 정말 다시 한번 고생한다라는 걸 느꼈었고 우리가 여지껏 하던 봉사활동은 야 이거 10분의 1도 안 되는 것 같아 진짜. 그치 그치 진짜 정말 멋있습니다. 진짜 멋집니다 이건. 뭐 전문용어로 곰빵이라고 하죠. 곰빵이요? 네. 들고 나르고 왔다 갔다 네네. 쓰레기 청소하고 그렇게 뭐 해주셔가지고 어찌 됐든 저희가 작업에만 집중할 수 있게 환경을 만들어주신 새알람 식구분들한테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결과물은 마음에 드시나요?
네, 마지막까지 꼼꼼하게 신경 써서 마음에 듭니다. 다음 봉사는 제가 봤을 때는 새알람 네. 식구분들이 그 하시는 돌건 네. 그 기부봉사 하시는데 저희도 그때 꼭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어린이집으로 또 한번 가야죠. 뭐랄까 이게 보시는 분마다, 가끔씩 이런 기부 영상 올리거나 봉사 영상 올리면은 니네 뭐 조회수 빨라 그러냐, 뭐 돈 벌라 그러냐, 뭐 좋은 뭐 이런 이상한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거 다 필요 없고 무엇보다 이게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지금도 이 형 보면은 저희 하는 거 보고 니네 진짜 이거다 하면서 같이 와서 같이 하자해서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정말 영상 보고서 같이 도와주세요. 진짜 많이 도와. 이건 우리만 알 거야. 뭐 공장으로 애기들 옷 보내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보육원에 같이 보내달라고 여러분들이 뭐 여행을 갔다 오면은. 뭐 새로운 나라도 보고 새로운 문화도 보고 돌아오면 깨달은 것도 있고 뭐 새로운 감동도 생기잖아요. 봉사는 어떨 것 같으세요? 제 생각에는 저 봉사도 시작하면 이 마음은 돈 주고 못 사는 마음이에요. 정말로 따뜻해지는 무언가가 있어요. 오늘 밤에 잠잘 때 그 씩 웃고 자게 되는 봉사를 한다고 해서 저희에게 뭐 이득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런 뿌듯한 마음 하나의 좀 추억이 남기 때문에 저희는 계속 봉사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봉사를 해보도록 할게요. 첫 여행도 기억에 남듯이 두 번째 여행도 남듯이 이런 봉사도 한 번 두 번 세 번 하니까 계속 다 남습니다. 저도 두 대표님 말씀처럼 뭐 이걸로 인해서 뭐 조회수 이런 것보다는 다음에 이제 이런 뭐 기부 봉사나 재능 기부든 뭐 물품 기부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그냥 한 분이라도 더 늘어났으면 맞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영상을 촬영을 임했던 것 같아요. 네? 사실 오늘 정말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아, 고생했습니다. 소맥 한잔 하러 가시죠. 아시죠? 딴 번 먹대요 다들. 이제 네. 좀 쉬러 가야 될 때여서 네. 오늘 영상도 여기서 제가 네. 인사드리고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세차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드리도록 또.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고생하셨습니다. 아이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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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사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네. 앞으로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